자꾸 이러시면 다행히 아직 침샘까지 붙진 않았네요. 금니나 방금 토하고 왔죠? 손을 뻗어 속이 불편했어요. 딱 한 번이에요. 평소엔 절대. 믿을만한 발레리나가 되고 싶다면서요. 먹고 토하고 다시 폭식하고 결국 거식증으로 망가지는 발레리나 수도 없이 봤습니다. 죄송해요.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 언니한테는 비밀로 좀 해주세요. 분명히 자책하고 속상해할 거예요. 다 내 잘못이니까 나한테 화내고.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는 겁니까? 좋은 발레리나가 되는 방법 알려줄까요? 이기적으로 불어요. 세상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제일 중요해.